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방에서 주말 맞기 전에 잠시 여러분에게 엠스튜디오 P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한번 생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방송은 엠스튜디오의 조금 편리한 그 프리젠테이션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리젠테이션 버전에서 쓰이고 있는 엠스튜디오 기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직접 스크린을 여기다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 모니터에 지금 엠스튜디오 메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세 개의 씬, 즉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할때 크게 하는 거죠. 크게 해서 보이고 있고,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눌러주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바꾸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슬라이드 포인터가 바뀌면서 글씨가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누구나 이것만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제 방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카메라 스위칭을 대면서 제가 어디서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은 스위처 믹서 개념이죠. 제가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카메라로 쭉 들어가서 보이면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엠스튜디오다. 이렇게 하면은 엠스 프리젠테이션의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누구나 개인 유튜버 블로거를 멋진 스튜디오에서 할수 있게 하는 장비, 이것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방송은 프리젠테이션, 어디가 찍어온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고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실에서, 만약 제가 하듯이 이런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 그럼 학생들 저절로 이렇게 앞에를 보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엠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 장치는 직접 강의를 하는 장치입니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는 VR 장치, AR 장치를 만들어서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으로 이제 했는데, 이 아이스튜디오가 조금 그 전문성이 많아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이제 두께를 좀, 펜 두께를 좀 줄여보겠어요. 이렇게도 되고 하죠. 이러한 그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교실에서도 이렇게 보여질 때 선생님이 더 멋지기도 하고, 또 선생님 실제보다 얼굴이 10배로 프로젝터라면 크게도 되면서 강의 몰입도가 늘어나게 된다. 또 제가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눈이 여러분과 마주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같이 보게 되니까 동시에 눈맞춤이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 가끔씩 피곤해 할수 있으니까 스크린 같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엠스튜디오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는 뭐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녹화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이제 제가 급히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 올린 것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엠스 메뉴입니다. 왼쪽 화면에 이렇게 있는데, 메뉴에서 이 장면,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시도해서 저희가 데모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 출력 화면만을 여기다 이제 보여주게 되면,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렇게 PPT가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여기를 플레이를 해줘 보면 이렇게, 또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이러한 강의가 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VR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다림의 새로운 발표 방식. 그동안 발표는 현장에서 파워포인트 보이고 했다면, 파워포인트가 보이는 이 스크린에 제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이는 VR 강의 장치 특허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책상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포인터만 가지고 이렇게 일반 강의들을 하듯이 하면은 다음 장이나 이런 게다 이제 넘어가면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M스튜디오 방식으로 강의실에서 또 그것이 이러한 그 것에서도 갈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You 이렇게 can 되고 ask a question. 또 이게 화상회의도 And 가능하게 then 됩니다. 소리가 좀 커서 제가 the 줄여버리면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과 이걸 보면 요거는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 버전을 한 거, M 스튜디오 한 스크린에 되죠. 여기 한 스크린에 파워포인트나 다른 걸 보일 수 있는 게 되고, 역시 이런 방식으로 원격으로 강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원격 강의가 가능하게 된다 하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즉 여기를 보게 되시게 되면 실제 제가 그 파리에 계신 분이 강의하는 것을 원격지게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보시면, 이런 방식의 수업 방식의 문화를 만들겠다. 이제 그동안 강의는 교실에 와서 해야 된다. 선생님이 교실에 계셔야 된다. 학생들이 와야 된다 하는 개념이 변화되는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M스튜디오는 쉽고 편하고 가격도 지난 M스튜디오 기능이 많은 것보다 좀 줄이면서 편하게 만들어서 회의실도, 개인 컴퓨터에도, 또 작은 스튜디오에도, 교실에도, 전문 교실 스튜디오에도 이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듯이 강의를 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제 강의 장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는 더욱 아름답게 할수 있다 하는 의미로 오늘 여러분과 짧게 M스튜디오 P가 출시돼서 이제 더 편하고 더 간단하게, 대부분 그 방송이 이렇게 모니터 하나지 않습니까? 모니터 하나가 나와서 뉴스에서 여러분 오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장면만 크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해주면은 그런 부분의 그 화면들이 이제 풀스크린을 보통 하죠.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 여기에서 설명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개인용도 화상회의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저는 텔레프레젠테이션이다, 텔레프레센스라고 얘기하는, 원격 현존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에 의해서 강의라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간단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새로운 기술, 제가 잠시 해외 좀 다니고 오느냐고 조금 쉬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찾으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는 그러한 방송 간단히 마쳐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